풍 경아의 감자다크 구독 꾹 좋아요 꾹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뭐야 잘 지내셨죠? 네. 아 벌써 우리가 시작한 지가 몇 주가 됐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감자 요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번 주는 또 어떤 감자 요리를? 자 오늘은 네. 한번 아 제가 그게 있어요. 저 뭐야? 제가 저희 남편이 교포여서 외국인 친구들이 가끔 놀러 오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대접해야 되는 음식들이 뭐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갑자기 빠르게 해야 될지 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파스타나 한식 같은 건 하는데 막 좀 그럴싸한 약간 외국 요리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그때 할 만한 요리. 해시 브라운. 해시 브라운 좋죠. 네. 해시 브라운이랑 벌집 모양. 냉동 감자. 냉동 감자. 네. 냉동 감자가 사실 냉동실에다 넣어놓고는 언제든지 쓸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근데 빨리 할 수 있는 요리. 대신. 빨리 해야지. 네, 엄청 빨리. 빨리 무조건 무조건 빨리 해야지. 언제 말 시키지 마. 오케이. 빨리 해야 되니까. 우리 에어프라이어를 써봅시다. 튀기는 것보다 맛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건강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번거롭지 않고 그게 재밌거든. 오케이. 저는 로제 소스 미트 파스타를 하려고 그래요. 아 미트 그라탕? 아 미트볼 좋아하죠. 그걸 한번 운영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고기 그 동그랑땡? 우리나라는 또 동그랑땡 좋아하는데 기름 이렇게 에어프라이어에 넣을 때 감자를 바르고 뭐 이거 언제 이렇게 그냥 다 넣어서 15분가량 하겠습니다. 근데 오빠 혼자 요리할 때도 그렇게 혼잣말 하시죠? 내가 혼잣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다고 하더라고. 맨날 그냥 하던 소식이 아니라. 오늘 말 시키지 마. 요즘 신경 쓰지 않고 무심하게 데코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약간 러스틱하게. 그게 신경 엄청 씁니다. 맞아 맞아. 맞아. 무심하게 신경 다 계산해야 돼. 엄청 계산해야 돼 그거. 그냥 손으로 그냥 눌러. 마늘이 그냥 식감이 좀 있어야 되니까. 어머머머. 포도도 그냥 손으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머머, 대박. 남자다이. 저는 이거 플레이크, 감자 플레이크 여기다 좀 넣고요. 따뜻한 우유를 부어서 지금 촉촉하게 만들고 있어요. 오, 건조 감자 갈은 거예요? 네, 갈은 건데 똑같은 거예요, 건조 감자. 우리 이번 주도 대결이에요? 아니 무슨 대결? 자꾸 대결을 하고 싶어요. 대결했으면 좋겠는데. 로제 소스를 조금 넣을게요. 와 이거 좀 따졌으면 안 돼요. 남자! 와우! 땡큐 땡큐. 와우 역시 다르시네. 아, 이 둘이 극단적이네. 마늘 이거 어울릴까? 어울려요. 아, 좋고. 어머머머머. 좀 색다른 레시피네. 봐봐, 살짝 탈 수 있으니까 사전에 기름. 냉동 감자 살짝 담갔을 기름 살짝 섞어줄게요. 한 점 넣어주시고. 마늘이랑 호두랑 겉에 볶는 게 궁합이 상당히 잘 맞아요. 큼직큼직하게 그냥 썰지 않고 손으로 그냥 으깬 게 좋아요. 왜 너무 매운데? 나 저만 매워요? 눈물이 너무 나는데. 최근에 먼저 스푼일이 여기에다가 이 감자를 좀 섞어줄게요. 생크림, 치즈가루. 어? 치즈가루 미리 넣어요? 네. 파마산 치즈도. 전 약간 매콤하게 레드페퍼를 좀 넣겠습니다. 생크림. 아니 얘기를 안 받았는데. 아, 네. 정말 너무 하시네. 아, 나한테 얘기한 거였어요? 나한테? 어머, 여기 뒤밖에 누가 있다고. 어머니 세상에. 한도 됐어요. 여기다 이 감자 베이스하고 소스만 올려놓고 치즈만 뿌리면 돼요. 누구랑 얘기해요? 오븐에 구우면 돼요. 오빠가 안 받아주잖아. 나 혼자 얘기할 거야. 정말 너무 하시네. 무슨
죽을 만드셨네. 이거 뭐예요? 이제 어머. 그다음에는 이제 치즈가 어머나.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뿌리만큼만이. 어, 이거 밀가루 넣으신 거예요? 밀가루 안 넣었어요. 감자가루. 와, 치즈라서. 치즈랑 감자가루. 어머. 이제. 자, 이 위에다가 이 치즈를 그냥 이제 끼얹어주면 그만입니다. 미쳤다리, 오졌다리. 오졌다리, 오졌다는? 와우, 남자! 오, 그러면 약간 갈색으로 이렇게 베이크 되는 거예요? 살짝 베이크 되는데. 오, 어머, 느낌만 지글지글. 오! 완성입니다. 나 한참 자고 일어날 테니까 잘 되면 얘기해요. 어머, 또 일찍 끝나나 보다. 정말 짜증나게 하네. 혼난다! 많이 넣어야 맛있겠지? 토칭으로 합시다. 아, 그럼 맛없을 것 같은데. 아, 똑같아. 왜요? 훨씬 맛있어. 토칭이 훨씬 더 맛있어. 정원 씨 해볼래요? 제가요? 한번 해보실까요? 그럴까요? 오, 재밌다. 그러니까 레이저 스스로 느낌인데. 아, 근데 그러니까. 지금께 없앤 느낌인데요, 이거? 어머, 죄송해. 끝! 자, 진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완성됐네요. 간단하게 완성됐죠? 자, 오! 띵동! 왔대요, 지금. 지금 제 친구들 다 왔대요. 캔자스에 왔나? 막 이런 느낌 들 거예요. 캔자스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자, 한번 이제 드셔보실까요? 그럴까요? 네. 그라탕 이게 사실 치즈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십니까? 어머. 이 느낌으로 먹는 거거든요. 맞아. 네. 아, 맞아. 이게 이렇게 잘 늘어날 수 있는 게 감자 때문이에요. 맞아. 왜요? 네, 감자. 무슨 상관이에요, 맞아. 이게 왜냐면 여기에 그 네. 감자 가루가 들어갔잖아요. 치즈만 넣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게 오래 가고 더 잘 늘어나요. 난 내 게 너무 맛있어. 감자가루를 넣었다고? 괜찮죠? 그럼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약간 치즈한 감자전 같아요. 미국식 감자전. 맞아요. 그 감자 맛도 나고 치즈 맛도 나고. 어때요? 15분 진짜 리얼 15분 만에 왜 끝난 거예요? 전에 남편의 웨스턴 친구들이 놀러 오면 네. 정말 바로 해서 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이건 뭐 냉동 감자가 그냥 바로 이용하는 거니까. 네. 제일 쉽고. 쉽고. 그리고 네. 솔직히 뭐 이제 뭐 에어프라이가 있으면은 이렇게 하나도 되는 건데. 네. 프라이팬에다가 자박하게 그냥 튀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져도 되는 거거든요. 익히기만 하면 돼요. 익힌 거 위에다가 이건 치즈만 얹으면 되고 여기는 이제 소스만 해가 밑에 소스 해가지고 뿌리면 되잖아요. 레인지에다 되죠, 저는. 레인지에. 그렇죠. 레인지 되고 한번 집에 다 한번 시도해서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감자류가 또 끝났고. 그랬습니다. 결 감자 도크 구독 끝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